사랑하는 유튜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유튜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외계인 생존 게임 쉐럴드 스카이를 할 건데, 레벨 15가 돼야 되는 아주 기나긴 여정을 떠나야 되는데 정말 레벨 15가 못 되고 있어요. 그래서 15가 되는 과정 중에 재미있는 장면이 있으면 그것만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계속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어요. 자, 갑시다 루님. 오케이, 갑시다. 그래도 지금 괜찮은 게 서버 사람 많아서 한 30명 돼서 15레벨만 되면 진짜 영상 시작입니다. 이때 그 전까지는 거의 다 전부 다 그냥 말 그대로 딱 생존 게임이에요. 15레벨 이상부터는 진짜 개 하드코어 슈퍼 리얼리티 게임이 되는 겁니다. 다 털어먹던지 아니면 아낌없이 퍼주던지. 갑시다. 갑시다. 형, 그 외계인들 많이 소환되는 데 있잖아. 거기로 가자. 사람이 이렇게 많은 서버에서? 근데 일단은 레벨을 올리는 게 오늘 우리 목적이야. 그랬으면 사람 조금 널널한 서버 같지. 아, 그러네. 그럼 너무 재미없잖아. 그니까. 근데 이 서버에서 하면 엄청 털릴걸? 30명인데 그러면, 털릴까? 그럴 거면 외계인 잡는 것보다 그냥 사람 잡아서 경험치 올리는 게 더 나아. 얼마 안 오르잖아. 아니야, 사람도 비슷하게 오르는데 더 많이 오를걸? 근데 사람이 또 적어잖아. 형이 잡으면 내가 안 오르잖아. 빙고. 그러면 일단 한 바퀴 돌고 여기서 한 바퀴 돌고 반 바퀴만 돌고 바로 글로 가보자 그러면. 오케이. 거기서 어차피 들어오는 거 입구만 제대로 쪼으면 싸우면서 우리가 더 유리하니까. 적어도 진짜 우리는 한 5명씩 죽이고 와야 되는 거야. 한번 나가야 될 만해, 레벨업 하려면. 5번씩 죽고 오는 거 아니야? 죽고 오는 순간 개빡친다 진짜로. 아이템 또 언제 찾고 레벨업 말리고. 잠깐만, 이 동네가 진짜 차라리 다른 서버 가는 게 현명할 수도 있겠다. 이 동네 패스하자. 이 동네 패스하고 형 여기서 딱 30분만 즐기고 다른 서버 가든지 하자. 즐길 수 있으면 즐기고. 우리도 생존 타이머 키자. 생존 타이머 뭐라고? 죽기 전까지 타이머 돌리는 거. 예전에 천 모님 이 방송 할 때 혼자 하니까 5분을 못 넘기는데. 천양이? 천양이 이 게임 할 때 생존 게임 5분도 못 버티고 죽었다고? 혼자 할 때 5분도 못 버텼어. 잠깐만, 저기 위에 에어드랍 아니야 저거? 지금 저거 먹으러 가고 있잖아. 아, 그런 거였어? 저기가 바로 핫플레이스다. 개 핫플레이스네. 가는 길에 차 맞을지도 모르니까 조심해. 잠깐만, 나 배고프네. 몰랐네. 괜찮아. 매우 심각한데 나 지금. 괜찮아. 체력이 다 할 것 같은데. 약 먹어. 먹었어. 당장 여기서 먹을 거 구할 데 없어. 이 생존 게임은 열악해서 근처에서 열매 따먹고 이런 거 없어. 생각해보니까 진짜 뭐 먹기가 완전 파밍이야. 하이지도 바깥에 벨이라도 있었는데. 그니까 하이지도 옆에 벨이 있는데 이 게임은 벨이 같은 거 없어. 여보세요, 스태미너가 뭐... 없어요. 그래? 그럼 걸어. 잠깐만, 내가 먹을 거 안 들고 왔다. 그러면 가는 길에 조금 늦더라도 집 한번 들렸다 가자. 에어드랍은 먼저 한번 보지 그냥. 그래? 에어드랍 지금 뭐 근처에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이미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걸? 그렇다면 우리 언덕으로 가자. 언덕 오케이. 쪽에서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너무 지금 눈에 보여. 이제 갑파 입었지?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자고. 야, 걸어갈게. 이런 거 수풀 같은데 마우스로 체크 잘해. 이런데 애들 숨어 있다가 쏘거든. 그러면 체크하면 체력바가 뜨는 거지? 체력바 뜨지. 마우스 딱 걸리면. 오케이, 라저넷.
내가 먼저 올라가서 확인할게. 야야. 이게 지금 거의 맵 중앙 쪽에 있어서. 와, 여기가 레벨업 하는 장소인데? 아 진짜? 어. 그럼 애들 엄청 많겠는데? 얘가 꿀랩 존인데 여기서 이 근처에서 나왔네? 지금 밑으로 내려가야 되네. 어, 밑으로 내려가야 돼. 잠깐만, 이거 진짜 먹을 수 있을까? 잠깐만, 어디에 떨어진 거야? 보이는데, 어디에 떨어진 거야, 얘들아? 저 앞에 나무 사이에 빨간색. 아, 오케이, 차라리 이거 왼쪽으로 좀 지나갈까? 잠깐만. 왼쪽으로 크게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뒤에서도 오는지 잘 봐야겠다. 우리가 만약에 애들이 앞에 없다 그러면 뒤에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총소리 들은 것 같은데? 총소리? 파밍하고 있는 거 아닐까? 파밍하고 있으면 총소리 엄청 계속 들려고 짧게 탁 들었던 것 같은데? 일단 어! 애들 개 많아, 어, 죽였어. 어, 형이 한 명 더 있어. 어디. 걔 빨강색 두 개 떴었거든? 저기. 나랑 아니야? 아니야, 빨강색 두 명 떴었어. 오케이, 잠깐만. 빨강색 두 명 떴었어. 약만 먹고. 어, 개 놀래라. 형, 약 먹어. 어, 야, 일단 약 먹었어. 잠깐만. 어, 놀래라. 일단 제가 먼저 싸가지고, 나는 일단. 어, 자, 저 앞에. 빨강색. 약, 여기서 약간 펜스 쪽, 오른쪽에. 오케이, 이게 서로 보이는 게 다르네. 내가 빨강색으로 보일 때가 있고 형한테 빨강색. 오케이. 그렇지. 일단 갓바를 먹어. 갓바 말고. 그 탄띠 같은 걸 먹어. 어, 먹었어. 거기서 아이템 있는 거 다 먹고. 어, 오케이. 체력약도 먹었어. 아, 체력 줄까? 아니, 필요 없다. 체력 만땅이야. 오케이. 살짝 빠지자 지금. 어,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에어드랍은 방금 그 사람이 적은 것 같거든? 그 사람이 갖고 왔어? 어, 방금 걔가 먹은 것 같아. 에어드랍 지금 마크가 없어졌잖아. 그러면, 아 그러네. 그러면 형, 그 템 안 갔으면 우리가 먹는 건가? 어, 안 갔으면 우리가 먹는 건데 한번 가볼까? 아니야. 갔어. 다 없으면 누가 다 먹은 거야. 아니, 그 안에 그 좀 시체 다 뒤졌어? 네가 뒤졌잖아. 나 하나밖에 시체 안 뒤졌어. 그거면 됐어. 그거 뭐 있었는데 안에? 안에 뭐 없어. 안에 상자 같은 거 없어. 이상한 무슨. 뭐 봤네. 잠깐 마무리 도망가. 이제 싸. 지금 싸. 오케이. 극한이다 극한. 조심. 우리 총소리 엄청 광고에 됐을 거야. 그치. 일단은 뜨고. 첫 번째 시체는 나 파밍 안 했어, 형. 걔가 갖고 있는 거 같은데. 첫 번째는 내가 먹었어. 첫 번째 거. 아, 먹었어, 형이? 어. 오케이. 여기 들어가서 파밍해, 그냥? 어차피 에어드랍 마크 떠. 이제 없어졌으니까 괜찮을 거 같은데. 어, 이제 에어드랍 마크 떨어져서. 응. 그러면 일단 올라가자, 바로 위로. 그럽시다. 1500포인트가 필요하네. 1500포인트면 얼마 안 돼. 한 마리당 300이거든. 어, 왔다. 위에 있다. 잠깐만, 위에서 났다고? 아닌데? 위에서 난. 위에 계단 여기 쪽에서. 와, 왜 여기서 있어? 와, 소리 개 커. 이거 지금 보니까 위에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내가 위에 올라가 볼게. 나도 한번 가볼게. 아, 나 출혈났네. 붕대 먹어, 붕대. 어어. 붕대가 블리딩 100%로 잡아주거든. 일단 이쪽에는 사람 안 보인다. 오케이, 위에도 일단은 사람 안 보이고. 없나 본데 그냥. 제일 위층으로 올라. 제일 위층으로. 제일 위층에서는 리젠 잘 안 되거든. 아, 오케이. 만약에 밖에서 갑자기 소리 나서 그러면 100% 온 거네.
나왔다 위에. 아 나왔네 나왔네. 내가 쉴드 가줄게. 오케이 잡아. 오케이. 여기도 괜찮네. 꽤 잘 나오네. 이게 혼자 다 잡으면 너 AP탄 몇 발 있는데 지금? 지금 AP탄? 어 내가 지금 한 100발 있어. 잠깐만 저기 있어. 거기다 좀 잡아봐. 응응 내가 요 AP탄 이거 다 줄게. 뭐 어떤 거? AP탄으로만 사냥해. 어 AP탄으로만 그냥 외계인 네가 다 잡아먹어. 아, 알았어. 나스 내가 경험치 300 먹으니까 알겠어. 지금 되게 경험치 많이 올랐어. 나는 바로 밑에 칸 있을게. 뭐라고? 제일 위에 칸 있고 나는 요 바로 밑에 칸. 오케이 너는 그냥 그 위에 있어. 오케이 그나마 제일 위칸이 제일 안전하니까. 여기 나오는 외계인은 좀 진짜 사람형 같지 않고 되게 괴물 같아요. 괴물. 이쪽에 그냥 맞고 싸워도 돼. 나 물량 많으니까 그냥 계속 거기 안 싸워. 알았어 체력이 50 남았네. 피? 어. 그러면 그 피통 그냥 피통 먹어. 피통. 먹었어. 그래도 좀 조금 몸은 살이면서 깨긴 해야겠다. 내가 일단 밑에서 파밍을 내가 다 하고 올라갈게. 오케이. 700만 채우면 된다. 금방 줄었다. 아까 1800인가 그랬었는데. 700만 채우면 1렙 한다. 지금 제가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버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아 서버 절대 알려주면 안 되죠. 나왔다. 잡아 먹어. 나오면 그냥 AP탄으로 그냥 후들겨 갈게. 잠깐만 같은 층이 나온 게 아닌 거야. 형 층이 나온 게 아닌 거 같은데 개 밑에 나왔나 본데. 그래? 그러면 그럴 리가 없는데 무조건. 아 내가 벽에 붙어서 밖에서 나왔나? 그런가 본데. 벽에 붙어있으면 밖에서 나오는데 그게 벽 소리가 나. 밖에서 나오 어? 벽에서 소리가 나.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나온 게 아니면 상대방이 밖에 있다는 거니까. 밖에 있는 거일 수도 있겠고. 근데 내 쪽 벽에서 소리가 났거든. 사람이 밖에 있는 거 같다. 일단 기다리면 알아서 없어지던지 아니면 지가 알아서 들어와. 아 나한테 어그로 끌렸네. 총알이 있어 지금? 내가 못 봤나 봐. 제일 위층에서 총알 안 나오고 그 밑에 칸에서 총알 나오는데 어차피 내가 패스하면서 올라가거든 지금. 근데 총알 뭐 먹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총 되게 많아 총알. 어 지금 에피탄 많으니까 그냥 그것만 있는 거 써. 총알 많은데 뭐. 어 뭐 왔다. 이쪽이다. 나한테 쏜다. 아 거기 왔다.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어차피 올라올 거야 이리로. 들어와. 오케이. 자. 데드 스페이스에 나오는 외계인처럼 좀 생기긴 했지. 어 걔네들이랑 진짜 많이 닮은 것 같아. 진짜 많이 닮았지. 어 여기 또 있는데? 갑니다 이쪽에 갑니다. 아이씨봐 나왔다. 무지하게 빨리 쫓아오네. 아이 근데 인간적으로 실드 깨는 거는 너무 경험치 안 준다. 뭐 3, 6 뭐 이렇게 주네. 어 잠깐만 뭐야. 어 뭐 내 주변에 내 위 한 마리 있어 형. 지원. 아 오케이. 내가 죽여? 어 이제 내가 줄게. 와 중간이다 이거. 레벨업 했다. 어 여기가 진짜 레벨업 빨라. 와 근데 생각보다 힘들구나 외계인 잡는 게. 아주 쉽지는 않아.
치료약 좀 쉴드랑 그런 것 때문에 쉴드랑 그런 것 때문에 그래. 치료약 있으면 좀 줘요. 또 나왔다. 또 나왔다. 어디? 어디서 나온 소리 슉 하면서 나온 것 같은데. 엄마 떨어뜨려 줄게. 먼저 메디킷 중요하고요. 먼저 다 먹어. 굿드. 어디 밑에 또... 있나 보다. 밑에 있나 본데? 우리 밑에 있나 보다. 지가 뭐 올라오겠지 뭐. 그치? 지가 올라올 거야. 왜? 와악 버리는데 어디서 뭐 던졌나? 놀래라. 왜? 누가 여기다가 더 설치해놨어. 아 미친. 여기 나한테 있어. 나한테 형 이거 100% 밖에. 나 무서워. 무서워. 얘네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나 있는데. 죽였어. 총알 다 썼다 이제. AP탄 거의 다 썼다고? 아니 AP탄 일부러 안 썼어 그냥. AP탄 쓰라니까. HP탄 엄청 안 죽어 쟤네들. 아 그래? A 그 쉴드 깐 다음에도 그냥 AP탄 쉴드 깐 다음에도 그냥 AP탄 써 그냥. OK 알겠어. AP탄 몸만... 자체가 그 에일리언한테 데미지 더 들어가는 차이니까. 나는 걔 그 AP탄이 갑발을 깨는 용도라길래 그냥 갑발 깨고 탄 바꿔서 공격했었거든. 귀찮을 땐 그냥 HP탄 썼었고. 그냥 AP탄 그냥 다 써 AP탄. 알겠습니다. 데미지 들어가는 게 다를 거야. 그럴 것 같아. 근데 내 인생도 달라지게 생겼다 지금. 가까이 있으면 굳이 줌 하지 말고 그냥 싸. 그냥 3인칭으로. 알겠습니다. 그게 더 속편해. 형 뭐 밥 안 나왔어? 밥? 나 여기 이미 이 땅에는 밥 안 나오는데? 저주받은 땅인가? 일단 약 먹고 붕대 일단 약 먹고 그럼 밥 좀 얻으러 가자. 여기는 원래 총알이라. 아니야 근데 지금 판 계속 해도 되긴 될 것 같아. 오케이. 뭐 얼마나 그렇게 떨어지겠어? 일씩 막 계속 떨어지나 초당?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밖에 총 쏘여놨다. 그래? 밖에 총 쏘여놨다. 오케이 나가자. 저 총소리 아니에요. 총소리 엄청나네. 누가 또 몬스터 소환까지 했네. 우리가 소환된 건가? 밖에 있어. 밖에 100% 있어. 소리 나. 우리도 이따가 알려줘버렸네. 나가자. 잠깐만 나가는 게 현명할까? 들어오는 거 잡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뒤치기가 아니까 좀 총쏠 멀리 개난다. 그냥 나가자. 난 지금 총소리가 안 들리거든? 아 그래? 왼쪽 지금 위치를 몰라 지금 내가. 왼쪽에 엄청 멀리 총소리 나는데? 왼쪽? 여기서 이쪽? 끝. 아니 아까 그 들어가는 이 반대편 쪽. 그러니까 이 건물의 왼쪽. 그래? 그러면 가자 그냥. 그쪽으로 뭐 돌아가면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 이쪽이야 그러면? 나도 자세히 모르겠어. 근데 뭔가 멀리서 다다다다다다 쏘는 총소리 나. 아이고 이런 예엔병. 오 깜짝이야. 이거는 우리를 모를 수가 없다. 조심해요 형. 피 먹고 피랑 이런 거 밥이랑 이런 거 없으면 한 빠지자. 빠져 형. 형도 피 없지. 형도 피 없지. 지금 근데... 그거 피 100% 채워주는 거 3개밖에 안 남았어. 집에 한번 가자. 집에 한번 가. 빠지자. 밥도 먹고. 이쪽으로 빠지자. 오케이. 5시 방향 집으로 가자. 5시 쪽? 오케이. 그 나온 게임이 노멀 스카이인가? 노맨즈 스카이. 노맨즈 스카이. 나 그거 내일 사서 할까 했는데.
나는 그냥 PSN으로 질렀어. 나 이제 전략을 좀 바꿨거든 아예. 왜? 당일날은 안 깨. 당일날에 하게 되면 인기 BJ들이 다 빨아서 차라리. 근데 또 그 다음날 하면 또 설명충 등. 아 아니야. 아, 근데 그게 빡치긴 한데 차라리 그게 시청률이 차라리 낫더라고. 난 근데 이미 풀포판 사서 PC판 안 살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게임이 개심 노잼이래. 내 인생만 할까? 함구님과 왁구님이 그렇게 심노잼이라고 지금 칭찬을 오지게 하시는데. 왁구님 아까 방송하시던데 보니까. 아까 심노잼이라고. 방송하시면서 방송하시면서 그렇게 칭찬을 하시나? 계속 심노잼이라고 그러시던데 지금. 아. 우리 클럽 BJ들 다 카톡방에다 환불한다고 안 산다고 취소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나도 빠르게 취소해야 되나? 빠르게 물 타야 되나? 아무튼 우리 여기서 밥 좀 먹읍시다. 이쪽으로 어떻게 큰 마을 한번 들러다가? 그래, 한번 큰 마을 한번 들렀다 갑시다. 오케이. 잠깐만. 아 놀래라. 야, 불 어떻게 켰어? 무슨 불? 총에 불 달렸는데. 이거? 어. 이거 난 달았지, 플래시 라이트를. 내 거는 없어. 없어. 안 달렸으니까. 이거 좀 달아줄까? 총소리. 아니구나, 네가 점프한 소리. 네네, 점프한 소리. 야, 누가 저 집 위에다 캠프파이어 달았냐? 그러게 말이야, 저기 아주 멀리. 근데 이게 불은 비추면, 불을 이렇게 그 캠프파이어 해두면 꺼지나, 나중에? 한참이 딱 꺼질걸? 저기 있나 본데? 너랑 나랑 만약에 저기인데 붙어 만났잖아. 내가 이렇게 한번 빡쳐? 봐봐. 이렇게 눈에다 쏘면. 아니 형, 그쪽이 더 머리라는 인식이 강해져서 머리를 더 잘 날릴 것 같아. 빨간색 떴다. 빨간색 저기. 아 그래? 무너진 집 근처에서 빨간색 화살표 나왔어 방금. 무너진 집? 여기 이 집 넘어서. 형 잠깐만 스탑. 와. 스탑. 템 좀 줄게. 무슨 템? 이거 한 개만 못 빼? 드랍 밑에 점점점 눌러서 한 개 하면 돼. 세 개나? 안 돼, 안 돼. 다시 내놔. 오케이. 자, 두 개 가져가. 가자. 됐어. 이 짐 넘어서 빨간색 썼었거든? 어허. 일단 여기서 지금 중계 한 번에 100% 채워주는 거야? 아니 50 채워주는 거. 초록색이 100%구나 그러면. 앞에 떴다. 아 오케이. 봤지 방금? 형 봤다. 아주 외계인 잡았다 쟤. 몰래 접근해서 뒤통수 날려버리자고. 총소리 엄청난다. 스튜핏 한번 만들어주자고. 한 명이 아니야. 집 위에도 애들 얘 대전쟁하는 거 아니야? 라이트 꺼! 껐는데? 라이트 계속 비춰. 지금은? 꺼졌어. 야, 집 위에 얘네들 막 철판 대놓고 싸우고 있는데? 저 앞에 있다, 야, 앞에 있다. 자, 오케이. 하나 더 있다. 오케이. 컷. 살인자야! 아니야, 집 위에. 아, 지금 뭐, 깜둘, 뭐, 쟤. 계속 뜨는다, 죽었어. 죽인 거야, 내가. 그러네. 먹으러 갈게. 칼구덤이랑, 그리고 사토시, 일본인이었네? 일단 여기 집 위에 있다. 아, 그러네. 방금 보였었지? 먹어. 가방 먹어. 내가 견제할게. 알았어. 아, 알을 누르면 한 번에 옮긴다 했던가?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얘 대박이다. 템 개많다. 일단 먹어. 내가 여기서 견제할 테니까 그냥 먹어. 다 먹었어. 오케이. 이쪽으로. 여기 하나 더. 여기 집이야. 이거 내가 먹겠다. 형, 내가 견제할게. 됐어. 와, 총알 개많아. 총알 600발 됐어. 총알 개많아졌어. 저 위에 있는 걸 잡을까? 사람?
한번 또 한번 또 한번 만져줘야지 또. 아 이게 참 저기. 애들이 픽픽 쓰러지니까 이게 참 뭐 일반 그 NPC 같아. 저기. 잠깐만 일로 가면은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저 방금 이 건물에 아니,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 반대편 건물에 있어. 여기서 올라가서 이 옥상에서 반대편 건물 치면 돼. 형 여기서 소리 개 났다. 여기서 소리 개 났어. 1층에서도 좋아, 소리 개 났어. 좋아. 일로. 아 무서워. 같이 가. 잠아. 소리 안 들려? 와. 그거 외계 소리 아니니까 와. 아니 뭐 파밍하는 소리가 막 나는데? 내가 파밍하잖아. 아 인정. 스탑. 왜? 밥 좀 먹읍시다 밥. 됐어? 여기 있어. 형 이거 먹어. 뭐? 이거 형 먹어. 오케이. 물도 먹어. 어 나 먹었는데? 다 먹어. 빨리 먹어. 빨리 와서 먹어. 가자. 아 걔가 아 방금 죽은 애가 흘린 거구나 이거. 어 내가 다 템 저거 먹었지. 라이트 또 보인다. 오케이 됐어? 어 안 보여. 여기 있어? 아니 이 반대편 건물에. 여기서 올라가서 반대편을 쏴버리자고. 어 여기서 반대편 쏘면 되는데 어 여기서 안 보인다 잘. 잠깐만 내가 딱 스코프 있거든. 이 오른쪽에 이게 빨강색 말하는 거지? 저기 아니 저건 뭐. 그러니까 이거 방금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건물. 뭐야? 아니 우선은 가자. 이거 우선은 가자. 아, 저 1층에 쏜다. 2층에 가자. 가자. 우! 아, 나 못 해. 아니야. 내가 자리 개 좋아. 나 자리 개 좋아. 2층에 애들 좀 야! 개 무서워. 떨어졌다. 나 좀 줘. 아, 나 웬만하면 내가 저기서 안 떨어지는데 우리 나 죽을까 봐 내가. 아, 걔네들 피 많이 없어. 같이 가요. 좀 약간 뒤로 빠져. 어, 죽였어. 빨리 와. 하나 더 있으니까 빨리 와. 하나 더? 아, 지금 계단이 어디야 도대체? 여기. 아니 계단이 어디야? 아니 잠깐만 내가 멀리서 내가 지원할게. 이 어디 갔지? 아 꺾였는데? 왼쪽에 총소리 나는데? 이쪽 마무라 이쪽 밑에 1층 나 1층에 올게. 어 내가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 미안해 길이. 아 거기 있네 지하에 약간 내려가는 것 같은데. 어 잘가. 와 맞아. 한 명 더 있어. 한 명 더 있어. 왔어. 와 여기 뭐 대전쟁의 시대네. 나 남았다. 도망가. 내 피 먹었어. 그렇지. 또 있어? 또 넘창 많아 여기 지금. 와 도대체 몇 명이야 여기. 죽였어. 그렇지. 다 죽여. 와 진짜. 형은 내가 내 뒤에 봐줘. 형은 내가 봤던 인간 중에 가장 시원한 쓰레기야. 게임이 사람이 쓰레기려면 이렇게 대놓고 쓰레기여야 돼. 일단 거기 일로 시원하다 진짜. 자 이거 먹어. 이 가방 먹어. 안에 있는 가방. 오케이. 일단 이제 한번 쓸어 담아야지. 아유 얘는 뭐 템이 이거밖에 없냐? 쓰레기였네 이거. 그래? 그냥 대충 먹고 와. 그냥 총 말고 먹고. 어 잠깐만 한 명 됐어. 한 명 오른쪽에. 야 오른쪽. 걔는 버려. 일단 걔네들은 버려. 알겠어. 마무라. 알겠어. 일단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여기 지금. 어 그렇지. 그건 인정합니다. 걔네들 지그득끼리 놀라 그래. 일로. 인정합니다. 이 안에 하나 더 있거든? 네, 일단은 이거 파밍하겠습니다. 지금 둥근은 뭐야? 파밍하지 말라는 거야? 아 그건 파밍 다 된 거야. 그냥 먹고 싶으면 더 먹고. 나 먹을래. 먹었어. 오케이. 어. 일로. 위에 한 개 더 있어. 야. 아, 여기였어? 이쪽으로 바로 아, 여기서. 애들 근데 템 찾으러 올 것 같은데 형 이쯤에서 우리 뜨자. 자, 이거 먹어 이거. 알겠습니다. 잠깐만. 아, 레벨 4짜리 나이스. 거의 폭군이다. 총알 오진다. 아!
MP5, 베이드. MP4-5 좋습니까? M... 뭐라고? MP4-5 좋습니까? MP45 어. 아, 그 권총이 안 써. 아, 그래, 권총이어서? 어. 아이언 실드 어. 나왔는데? 어, 그 다 먹어, 그 다 먹어, 그런 거. 다 먹었어. 오케이. 어, 됐어,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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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예, 세이브 한번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여기 가방 또 있다? 이것도 먹어. 아, 야, 우리 이러다 다 망해. 일단 먹을 거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어 빨리. 먹어. 가자 가자 가자. 튀어. 아 일로. 튀어. 지린다. 지금 열 몇 명은 죽인 거야 우리 거의. 뭐라 나 내가 알파 아니야. 방송 시간 지금 한 시간 한 시간 돼 가지고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에 뜬다. 아시아 서버의 RUN이 누구냐. 포럼에 아니, 뜬다 나 이제. 나 지금 닝구야 괜찮아. 아 맞다. 아 닝구네. 아 그러네. 닝구님 이미지만 개오졌다 이제. 이제 외국인들한테 서양인들한테 이제 아니다 아시아 이제 중국 일본 이제 다 싫어한다 링구. 링구가 도대체 누구인가 제가 대만인가 뭔가 아니야, 이름을 몰라가지고 난 링구. 어, 난 링구. 난 링구 옷 입는 거. 걔네들인데 그걸 알까 옷을 알까 일본인. 난 링구가 일본어 아니야? 아 그런 거야? 아 진짜. 아우 시원하게 잡았다. 아 이제 간혹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룬님이 너무 다 죽인다. 마모님도 좀 죽이세요. 카메라를 잘 대세요.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저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어. 혼자서 한 10인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 제가 못 죽이면 제가 죽습니다 여러분. 아 그것도 인정합니다. 형은 너무 무리하게 들이대니까. 아니 마무니에게 내 등을 맡길 수가 없어. 아 그게 어떻게 타비제 그렇게 말하시면 강퇴합니다. 어 그렇게 말하시면 강퇴합니다. 얄짤 없습니다. 있어? 어 얄짤 없습니다. 또 저런 걸로 오지랖 넓으신 분들 또 있어가지고 바로 보내드려야 돼. 방송 더러워지기 때문에 관종은 바로 보내야 돼. 응. 맞아 죽거나 죽이거나야. 여기서 마무니한테 킬 준다고 마무나 잡아먹어 그럼 마무니가 잡아먹혀요. 아니 근데요. 참 웃긴 사람이야. 내가 헐트월드 또 얘기를 해야겠어? 형 집 비운 날 내가 어? 헐트월드 내가 집을 비운 날 그날 사람 몇 명 죽였는지 아냐고. 그 동네 안 봤으면 유튜브에서 녹화 안 봤으면 조용히 있어. 지금 이게 가는 길에 사람들 만날 수도 있다. 그렇지. 우리한테 죽은 애들 지금 모질라게 뛰어올 수도 몰라. 뭔데 이 펀치 1 뭐 개만아 죽은 애들. 쟤네들은 뭐냐 뭐 제이 다하 하 카카가 킬미 플리즈 제발 죽여달래 자기 좀. 아까 전에 그 집 위에 있던 애가 쟤인가? 아니지 우리가 죽인 애 중에 쟤 목록이 없으니까 다른 애겠지 뭐.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집 위에 있는 애 우리 못 죽였잖아. 제발 죽여줘라고 그랬으면 그래 거기서 뛰었겠지. 어. 거기 지킬 이유가 없지. 수류탄 한 개 들고 가야겠다. 아 수류탄이 있습니까? 어, 좋은 거 있으시는데 내가 많이 좀 챙겨서 아 수류탄이야 모르겠다. 수류탄 지뢰는 있는 거 확실한데 수류탄이 있던가? 수류탄 있으면 들고 가가지고 던지고 싶은데 집으로. 외계인 또 죽이러 갑시다. 그 다음에 경험치 얻고 또 올 때 또 남의 애들 또 템 파밍한 거 두둑하게 챙겨서 또 빠르게 세이프티 존 간 다음에 일단 템 파밍 한번 싹 템 한번 다 집어넣고 큰 말부터 한번 들었다 갑시다. 아 로그야? 아니 로그 풀렸어. 오케이.